하잉. 제가 밥을 방금 먹고 왔어요. 뭐 먹었냐면 빵 먹었어요. 학교에서 집 가는 길에 빵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맛있는 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그 근데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제가 딱 오늘 샀어요. 그리고 오늘 4월 10일 제 짝선배가 있는데 그 짝선배가 오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드리려고 쿠키를 샀어요. 제일 좋아하는 브래펫 제과점에서 샀고요. 원래 3개 샀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딸기래. 토끼랑 돼지. 곰돌이도 있으면 곰돌이 제가 먹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유튜브를 켠 이유는 이제 곧 어떤 학교는 시험을 친 학교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곧 시험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인생 조언을 20살 대학교 1학년인 제가 조언을 이제 해드리려고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로, 원래는 제가 사실 공부를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약간 압박감? 공부를 좀 하는 그런 편이어서, 아, 내가 여기 학과에서 꼭 과탑이 아니더라도 4.0은 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뭔가 느낌이. 막 서로 문제 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타이밍이 난 아무것도 몰라.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 동안 계속 놀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하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아 이런 게 키포인트고 막 이런 걸 찝어야 되는데, 그런 찍을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이건 나한테 잘못한 거니까 지금부터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어려운데, 나랑 똑같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어때? 1학년 1학기인데, 맞지? 그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남이랑 엄청 많이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비교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잠이 와. 그럼 커피를 마셔. 커피를 마시면 돼. 맞지? 맞다. 오늘 학교에서 양말 받았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양말 받고 민트 색깔 볼펜. 너무 예쁘죠? 민트 향이 안 나요. 맞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바나나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쿠키 먹으면 안 되겠죠? 저 내일 화공강인데 선배 보려고 학교 가요. 대박이죠? 이런 짝후배 없습니다. 제 짝선배는 제 유튜브 모르지롱. 아무튼 지금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학우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심심해가지고 켰어요. 내일부터 하려고요. 그럼 빠이.